지난 에피소드에서 러스트는 미션 크리티컬 하는 언어라고 말씀드렸었죠. Rust is a mission critical language. 그렇게 하기보다는 a language라고 그럴까요? A language for mission critical task. mission critical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은 뭐 항상 얘기했습니다만 미사일 발사 그러니까 은행 사치 뱅킹 다음에 미사일 런치 혹은 테슬라 로봇. 이번에 테슬라 로봇 발표했죠, 어저께. 앨런 머스크 정말 멋있죠, 그죠? 어쨌거나 자, 이러한 것들이 미션 크리티컬 한 겁니다. 조금의 실수나 조금의 오차도 용납될 수 없는 것, 그것을 미션 크리티컬 한 업무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업무를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가 러스트입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나 파이썬이나 고나 자바 등등과 다른 거예요. 다른 모든 언어와 다른 장점입니다. 러스트가 다른 모든 언어와 다른 점. 그래서 different from all other languages is 뭐냐니까 바로 safety. safety first, 안전 제일. 우리 공사장에 가면은 안전 제일이라고 크게 붙여놨잖아요, 그죠? Rust가 바로 안전 제일이라고 하는 간판을 크게 붙여놓은 언어입니다. 그렇게 그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과 그리고 속도를 높이는 방식. 그래서 Rust는 패스트 빠르고 and safety first. 빠르다고 하는 부분, 요걸 좀 보죠. 빠르다고 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러스트가 10분의 1의 속도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빠르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1에서 뭐 1000까지 더한다. 자바스크립트로는 1초가 걸리는데 러스트로 하면 0.001초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빠를 수가 있느냐? 빠른 이유는 바로 최적화, optimization이라고 최적화 때문에. 최적화, optimization. 그리고 최적화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자원을 최대한 잘 활용한다. 자원을 리소스라고 그래요. 리소스의 대표적으로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CPU와 메모리예요. 리소스를 가장 잘 활용한다. 가장 잘 전략한다. 그죠? 매우 잘 활용해서 낭비가 없다. 낭비가 없다는 겁니다. 낭비를 잘 활용하는 방식이 그러면 뭐냐?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두 가지 방식으로 잘 활용합니다. 먼저 CPU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 뭘 만드느냐니까 프로세스라는 것을. 프로세스가 있고 좀 이따 공부할 스레드라는 것도 있어요. 있고 다음에 블락킹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블락킹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블락킹 있고 다음에 어싱크라는 것도 있고, 어싱크로너스의 약자입니다. 너스의 약자인 어싱크 NOUS가 되겠네요. 이 반대는 싱크로너스가 되겠죠. 싱크로너스. 다음에 패러렐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패러렐이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컨커런시란 말이 있고. 컨커런시. 자, 이러한 것들은 CPU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러스트가 채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동사라고 표현합니다. 동사를 이용하여 CPU를 잘 활용. 자, 이런 것들은 다 동사예요. 얘네들은 다 동사입니다. 두 번째는 명사이죠. 명사를 이용하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 그죠? 그리고 라이프타임은 동사이기도 하고 명사이기도 해요. 얘는 여기도 속하고 밑에도 속합니다. 그래서 명사와 동사, 공간이죠. 공간과 시간이죠. 공간, 시간. 세상은 모두 다 공간과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죠? 시간과 공간을 이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죠 대칭이죠. 대칭. 그러한 대칭을 통해서 세상이 굴러가는 건데, 마찬가지 러스트도 세상에 있는 무엇이니까 세상의 기본 법칙에 따라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러스트는 다른 언어와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CPU를 활용하는 동사, 그죠? 동사를 이용해서 CPU를 활용하는 메커니즘과 그리고 명사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활용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이 속도입니다. 속도. 러스트를 속도를 가장 빨리 하는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는 세이프티라는 게 있잖아요. 세이프티. 세이프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세이프티는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고장 나지 않는. 절대로 고장 나지 않는. 근데 절대로 고장 나지 않는 건 없죠, 세상에. 어떤 것이든 다 고장은 나요. 어떤 것은 고장은 나지만 그 고장의 가능성을 다른 언어들,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나 파이썬 등에 비해서 뭐 고라든가 이런 언어에 비해서 10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장 날 확률을 여타 언어들의 100분의 1 이하로 줄여. 이하로 줄일 어떤 기술적 방안. 그렇죠. 기술적 방안이 뭐냐? 그게 바로 borrow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owner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다음 에피소드에서 공부할 내용이 이 개념이에요.